화면 보이나? 잘 보입니다. 오늘 그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 주하는 검토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95% 이상이 경기적으로 한단 말이야. 지금 이거는 그냥 처음 검도 생기고 칼로서 하는 그 이론이에요. 지금 검의 입법술이라는 인간 형성이라는 게 이 검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왕생한다는 거예요. 이 삼매라는 게 삼매. 우리가 그 선하고 이 검도가 접목이 됐다고. 선은 그 자기 깨달음을 완성하는 그 정신 그거단 말이에요. 그게 검도하고 접목이 돼. 그래서 인간 완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선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완성하신 분이 지금 마스모도 이분이 재정위원장으로 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음 생에 이루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현대 검도의 2세대 정도 돼요. 1세대 분들은 진짜 상대를 죽여본 사람들. 그러니까 전 당시 그 일본에서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고 막 무사들이 칼을 쓰고 하는 그 사람들의 선생들이 1세대예요. 검도 1세대. 그러니까 호구가 개발되고 이제 그 인파길이 막 겨루기가 되고 이런 막 형성될 때 그분들이 1세대고 이분들이 2세대. 그러니까 이분이 그 70년대 중반 75년도에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하면 이게 없으니까 경기적으로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칼을 넣는 칼, 검의 이법이라는 그 이법이 신법, 도법, 신법이에요. 이것을 이분이 완성을 하고 실기를 직접 완성하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맞춰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세대에서 아, 저 사람은 검도의 이론의 실기가 완성됐다고 인정하신 분이 맞춰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맞춰받은 분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에서 최고 8단을 받고 그분한테 머리치기를 배워봤다. 그래 기본을 다시 배워봤다. 일본 8단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 일반인들이 이제 이거 필요한 건데 지금 불합리하다 말이야. 그게 지금 그 검도 경기적으로는 이기고 지금 이게 상황이 없는데 다쳐. 여기 지금 그 선수들이 많이 와 있는데 다 다친단 말이야. 그게 불합리야. 합리라는 게 뭐냐? 이 신법, 보호법은 운동력학, 물리학. 여기에 들어가야지 합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법은 운동심리학. 우리가 이미 지금 70년대 말, 80년대 들어와서 이것이 벌써 과학적으로 다 정리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마스모도 이분이 그 정립한 이론이 벌써 60년대에 벌써 정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보다 훨씬 앞서가서 이거 정립이 된 거예요.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직접 그 사람을 배워봤으니까. 배워보면서 이 칼을 쓰는데 이걸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그 이론이 정립된 거예요. 그 이론이. 그런데 그 이론을 지금 와서 80년대 들어와서 과학적으로 스포츠에서 다 정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이 운동, 물리학, 여기에 그 영향을 다 받는다. 뭐 여기 물리적 운동 원칙, 뉴턴의 법칙이야. 중력을 받잖아, 지금. 그리고 관성, 가속도 법칙, 힘의 법칙이잖아. 작용, 반작용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검도를 제대로 하려면 이걸 제대로 알고 여기에 하는 응용을 해야지 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검도뿐만 아니잖아. 모든 스포츠 다 그렇잖아. 스포츠뿐만 아니고 모든 이 우리 세계 분야에서 이것을 알아 하지 않으면
전부 안 되는데. 건물 하나 짓는데도 여기에 법칙을 제대로 적용 못 시키면 건물 무너져 버린다. 건물 금방 지어놓고 1년 뒤에 막 건강하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검도에서 필요한 게 지금 이 두 개, 이 두 개, 두 개. 지뢰 올림픽이잖아요. 실수 여기에서 누르면 여기 올라가죠. 이 받침점이고. 여기에서 이거 지금 우리 병따개 이 손수레의 일이 겨털면 이렇게 되죠. 이거를 원칙을 어기면은 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킬레스 끊어지는 사람이 전부 이 원칙을 어겼다고. 여기에 지금 받침도 있고 힘점을 여기에 드는데 이게 약하면 어떻게 돼?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꼭 화학 들고 죽도 가죠. 뒤에. 이렇게 된 거. 여기가 받침선이고 여기를 든단 말이야. 여기를 드는데 여기 약하면 이 부러지는 거야. 여기에서 이게 받침선이야. 내가 이걸 드는데 이 몸을 이걸 전체를 든단 말이야. 여기가 힘이 약하면 끊어져. 당기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늘려준다는 거는 상관이 없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서가지고 이 발꿈치를 이렇게 잡으면 이 끊어져. 그 다음 이 원칙은, 세 번째 원칙은 우리가 삽을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똑같은 거야, 여기 지금. 여기가 받침점이야. 여기를 든단 말이야. 죽도 여기를 잡고 여기를 든단 말이야. 이렇게 든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들어야지 효율적으로 들었냐? 어떻게 해야 그럼 중력에 의해서 놓으면 이게 내려오는 거야. 치는 게 이거다 말이야. 여기에서 가속을 붙이면 이게 잘려지는 거야. 이걸 원칙을 모르면 이 속도가 이거는 가벼운 거예요. 지금 일반인도 510인데 510g짜리 여러분들 과자 한 번 돌리면 몇 g 돼요? 몇십 g 돼요? 무거운 게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런데 선수들이 520g은 무겁다 그래요. 죽도 안 써. 이 지금 가죽이 이 가죽하고 그러니까 좋은 가죽이 두꺼운 가죽하고 얇은 가죽하고 20g 차이 납니다. 가죽 하나 20g 차이 납니다. 이 지금 중력, 선력 이거 두꺼운 선면은 10g 이상 차이 납니다. 이게 무한 공냐 말이야. 이걸 드는 그걸 원리를 모르니까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중국에 온 선수 한 명 한번 나오고 중국 선수 2학년 한번 나오고 남자 선수 그걸 봐봐. 한번 봐봐. 이 흑이만 줘봐. 이거 완전히 이거 쇳덩어리야. 한번 봐봐. 이게 어우. 자 봐봐.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팔을 한번 들어봐. 절대로 못 들어. 들어봐. 못 들잖아. 자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들어. 눌러봐. 아, 누르고 있어. 오. 니 지금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절대로 못 든다. 들어봐. 못 든다니까. 그지? 눌러봐. 간단하다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얘 지금 빗쩍만 해가지고. 강아지. 어? 강아지는 뭐가 강해? 힘쓰는 요령이 없어. 그러니까 죽도 칼을 쓰면 칼은 1.5kg, 그렇게 1kg 이상 나잖아. 그걸 가지고 사람 자르는데, 이 뭐라 그래, 이 촌에서 뭐라 그래, 경상도 말로. 그렇지. 고장 뭐 가는 거잖아. 이거 들고 하는데 뭐 하면 없다고 그래. 어, 5g, 1g 줄이려고 막 깎아내고 이러는데. 510에서 509 됐다고, 어? 10kg 당하네. 저리 힘 좋고 있는 사람들은 뭘 그래, 이거, 무겁다 그랬냐. 힘 쓸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다치고 이 힘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지도자가 일정한 게 정해진 교육 과정이에요. 정해진 교육 과정. 기본을 이렇게 하면은 누구라도 일정한 수준에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대부분은 운동신경을 한다. 본능으로 한다. 본능. 그러니까 운동신경 좋고, 뭐 신체 조건이 좋으면 본능적으로 하니까 어느 수준까지 오는데 그 이상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이고 선수들이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검도를 시키면 뭐 신체 좋은 조건, 눈 빠르고 운동신경 좋으면 금방 이 잘한단 말이에요. 아니 상대도 피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기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운동신경이 없더라도 이 수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야규율, 이 막부의 공식육파의 야규율은 그래요. 미야모토 무사시가 최고의 검술가 있잖아요. 그 야규율 그 막부와 독구와 이에야스가 검도 사범을 초빙한 거예요. 우리 그 공식 그 사범을 이제 뽑으려고 미야모토 무사시가 와서 시험을 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탈락했어요. 탈락. 최고의 검술가 와 탈락입니다. 여기가 이 유파도 그 야규도 이 된 거예요. 왜냐? 교육을 통해서는 할 수 있는데 이기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천재적인 검술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저 따라갈 수 없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 지금 이 검도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되는 게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이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검도 이론이 완성된 게 이 두 가지로 다 들어있어. 거의 오른수에 거의 한 70% 이상의 교육력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미야모토 씨가 말년에 완전히 이제 이거 처음에는 자기가 천재적인 그걸로 이제 승부를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검도라. 아, 이건 이렇구나. 그래서 완성한 게 이 오른수. 이 병국 가전서는 그러니까 여기 이 두 개가 이 검도의 이론을 완성하는 그 못해야 돼. 자, 여기 이 중심이란 이게 그 무게 합리기. 이 초원전에 있잖아요. 반전. 여기가 중심선이야 이게. 초원전이란 말과 반전이란 말은 일반인들은 몰라. 이걸 어떤 사람이 알아? 여기 지금 기공이나 뭐 반전 호흡 뭐 이런 거 해도 항상 손 들어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몰라. 그러니까 뭐 단전호흡하고 이러면은 이 용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 중심, 이쪽 중심으로 이 중심이 이 내 이 하단전 이 단전에 이 중심하고 이 직각 직선에 오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 무릎은 스프링처럼 이렇게 이 자세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잖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중력이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렇게 하면 힘들어. 그래서 그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선수들은 막 이렇게 하면 몇 분 안 지나면 헤헤 끓인다고. 이렇게 있으면 힘이 드느냐 말이야. 여기 지금 이렇게 있으면. 기본 자세다. 발 위에 중심이 여기 무게 이 함정이 여기에 떨어져야 된다. 선수들 대부분 이렇게 해요. 여기 떨어져. 여기 와야 돼. 이렇게. 축도에 잡는 위치가 이 길이를 기준으로 말해서 내가 여기를 잡으면 넓어져. 이 창을 잡 이렇게 넓게 잡자. 긴 창을 잡고 짧아지면은 이 짧아져. 그래서 축도로 길이를 하면은 요 발을 여기보다 약간 이 발을 넓게 잡는 사람.
좁히라는 거. 그럼 넓혀. 그래야 힘이 되는. 이, 그 여러분들이 팔자 그런 거고, 이 구두가 바깥이 이렇게 떨어져 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딱 이렇게 해야지 이 힘이 몸, 내 몸 중심의 힘이 강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중간 여기를 좁혀. 힘을 줬어. 용천에 이 스케이트 날 요 밑에 스케이트 타고 날 정확하게 이 중심을 딱 해야 된다면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하게 돼요. 스케이트 날을 정확히 딱 올려야 내 중심이 정확히 그 발을 딱 올려야지 이게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걸 자세를 잡으라. 이게 그 하단전 아까 말한 단전이라 단전 이렇게 상세하게 놨어. 이게 기회라는 게 4번 요추하고 고관절 이 고관절이 우리가 구부리고 이동하고 하는 중심점이에요. 이 고관절 여기가 중심. 이 중심하고 4번 요추하고를 이 삼각형으로 하면은 요게 기회라는 기회. 여기 하단전이에요. 위치를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부동심의 근원이에요. 여기에 힘을 주면은 놀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중심을 잡고 내가 여기에 힘을 바지에 힘을 딱 주면은 놀라는 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도할 때 애들 밤길 다니고 무서운 마음에는 여기 힘을 주고 다니고 그럼 이 놀라는 게 없어진다. 무서운 게 없어진다. 이 부동심의 근원이라 이 하단. 그래 단전히 힘을 주라는 거. 그래서 이 초원전의 위치를 이제 여기 누르고 여기를 상투를 잡고 이렇게 당기듯이 이 몸을 바로 이렇게 딱 몸을 바로 펴라는 거예요. 당기듯이 이렇게. 선수는 이렇게 해버리잖아. 이게 아니고 여기를 잡아 당기라. 공기 운동이 복 쉬고 코로 들이키고 입으로 내뱉는 코는 자 여기에서 횡격막을 내리고 올리고 해야지 호흡이 된단 말이에요. 호흡을 들이쉬어가지고 코로 내뱉으면 조절을 할 수가 없어. 코는 조절 능력이 없어. 그냥 관이야. 근데 입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멈출 수도 있고 입으로 내뱉으면 이렇게 입으로 조금씩 내뱉을 수 있다고. 그런데 코로 하면 이거 멈출 코는 조절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입으로 내뱉을 입으로 조금씩 내뱉고 크게 들이켜 조금씩 이렇게 하면 상대가 이 호흡을 모르는 거야. 그 호흡하는 호흡법을. 그다음 자세를 자연체를 이렇게 서 있으면 몸이 이렇게 돼 있어. 이발이 나가면 이제 이게 틀리게 돼 있고 이 손 나오면 이렇게 틀리게 돼 있잖아. 이 자연체. 그런데 이 고관절이 바로 안 되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면 이 무너진다. 이 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하라는 거야. 어제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이게 고관절 바로 돼 있는데 상체는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다. 그럼 줄도 이렇게 잡히는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애들을 이렇게 댔는데, 지도자들이 이걸 받아라고 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게 바보 되는 거야. 됐냔 말이야. 이렇게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됐냔 말이야. 왼발을 나고 왼손을 나가면 이렇게 틀리잖아. 그러니까 좌상도를 하면 이렇게 어깨 이렇게 틀린단 말이야, 이렇게. 오른발, 오른손을 이렇게 틀리게 되잖아. 근데 이걸 바로 하라고 지도를 해버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안 해. 하도 막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그냥 놔둔다.
척추에 아니라 우리가 그 술렁기 이렇게 쭉 이렇게 매듭이죠. 그냥 나와버리면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돼요. 그런데 위를 잡고 딱 당기면은 딱 이렇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척추를 딱 이렇게 힘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이 척추가 이렇게 딱 잡아 당기면은 딱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걸 죽도를 잡을 때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라는 거야. 이게 그래 이 설명을 못 들으면은 그런 법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도 이게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렇게 돼도 안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야. 이 손목이 여기 이렇게 힘이 흘러가지고 이 밑으로 향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 손은 이쪽으로 놓고 이 손은 당기고 이렇게 당기라. 이렇게 당겨서 잡는다는 거예요. 차수근 짜듯이는 말이 이 얘기야. 뭐 이렇게 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잡는다. 그 이 집도 잡는 길이다.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여기에 넣었어. 이렇게 잡는 거. 그럼 이 죽도를 이걸 뭐 개발해 가지고 선전하는 게 아니고 하면은 아니 내보고 뭐 병단력이라고 이 짧게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야. 그 바보야. 내가 여기 이렇게 잡으면 내가 기술을 어떻게 썼냐 말이야. 이게 길면은 내가 이 길면은 짧게 잡으면 약간 내려잡으면 되잖아. 그런 사람. 아 여기 잡기 싫으면 내가 여기 잡으면 되잖아. 이게 내가 길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잡아도 되고. 그러면 이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이 칼을 이 지금 다 쓸 수 있는데 여기 잡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짧게 해달라. 바보처럼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내려잡으면 되지 않냐. 그 1cm 짧게 해달라. 그 1cm 내려잡아. 근데 바보처럼 실업되어서 이리 내려잡고 반칙 줄었거든. 그 내가 그 사범이 우리나라 최고 사범이야. 그래. 무슨 상황이냐 말이야. 내가 여기 잡든 한 손으로 치든 무슨 상황이냐 말이야. 여기만 잡으면 돼. 자기 칼날만 잡으면 되지. 아 이거 좀 내려잡고 노랗게 하고 반칙 줄었겠다. 여기에 잡으면 이 코딩이하고 상기이 될 때 칼이 여기 부딪히면 이 오른 이 엄청난 다친단 말이야. 여기 되면 그래서 이게 떨어지게 여기는 여기 1.5cm 띄고 여기 5cm 띄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여기 이래 되고 같이 부딪혀가지고 팍 치면은 이 코딩이가 팍 밀려오면서 이 엄청난 게 다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되지 말고 약간 띄어 잡아라. 그러면 이 길수록 더 유리한 거야. 그 옛날에 그 뭐 장병도라고 이 실제 칼도 쓸 때는 이게 몇 센치가 뭐 몇치가 길면 얼마나 유리하다는 게 나와 있단 말이야. 짧은 것은 내가 손해야 이거. 진급으로 사오는 거야. 이제 그 송지신근 요 이제 근육 설명이 광대근하고 근육성 설명 이 이제 도법할 때 이 설명이 나오거든. 어떻게 잡고 어디에 힘을 주라고 이제 하니까 그 설명 이거 죽도 파지기 이렇게 하고 있지. 요 5cm 띄고 요 1점 요 일자로 1.5에서 2.5에서 요 띄어 잡으라. 그리고 요 선이 마루하고 평행이 되라는 거지. 요렇게 잡아 요 선이 마루하고 평행이 되게 잡으라는 거지. 그리고 요 요렇게 잡고 이리 잡고 나라는 거야. 이게 절수라 기렛대라고 자르는 거야. 지금 여기 그 이론이 칼성리 이론이다. 칼성리 이론. 그냥 죽도 가지고 맞추는 이거는 이거 안 해도 돼. 상관이 없잖아. 그런데 그 사람을 죽여본 사람들이 내가 사람을 자르니까 이렇게 하지 안 잘린다는 말이야. 요렇게 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이 짤린다는 거야.
네, 이렇게 일이 지금 전부 일이 없어요. 이렇게 일이 가도 일이지 안 다닌다. 그 손가락을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 잡아라. 이 풀에서 잡아라. 왼손을 이렇게 올려서. 그리고 요 근육하고 요 근육만 이걸 주로 해가지고 잡고 손목이 여기 손목이야. 요 손목 관절이야. 그 여러분들이 손목 이걸 쓴단 말이야. 이거는 손목 관절이야. 손목 여기 손목이 되면 요거. 요걸로 치쳐라는 말이야. 이걸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손목 이걸로 손목을 쳐라. 대꾸기 요기 손목이 요 손목 관절이고. 그래서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아까 그분 1세대 잡는 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번에 완전히 이번에 학교 검도를 그 체계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왼쪽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요게 바로 평행이 되는 거예요. 요 선. 이번에 마스모도 선. 이 오른쪽에서 보면 이 왼쪽에서 보면 왼쪽. 요거는 제가 일본을 가서 직접 찍은 사진. 요 손이 보이잖아요, 그지? 요 얼굴이 보여. 이 멋지다 쓰네. 이 저 중동 파.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사람. 이수를 한 기술을 많이 연습할 필요 없단 말이야. 단단한 기술이 필요 없어. 그냥 바로 머리 착 치는 연습만. 그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면 안 맞으면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칼에 성벽에서는 그래서 죽었다는 거야. 죽도 하지고 맞추니까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진짜 칼로 둘이서 싸웠다 그러면 내가 아유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면 이미 죽었다고. 지금은 사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칼을 가지고 하는 거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범이 안 나온다고. 죽도 아주 맞추는 걸 해가지고는 100년 해도 사범이 안 나온단 말이야. 오늘 왜 1분이라도 1분 40초라도 한 번씩 이렇게 해보자고 했나 그러면은 이 중에 사범이 있단 말이야. 맞추기만 하는 게 아니고 딱 잡아보면 아 이거는 뭔가 다르다 그걸 느끼게 돼. 그래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뭐 맞추기 뭐 뚜리 맞추기 지금 뭐 한 번씩 해보자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 4단 옛날에는 4단 이상이면은 다 이걸 갖추고 있었다. 그게 징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생긴다. 기력이 생긴다. 그 여러분들 칼 딱 맞춰보면 알잖아. 딱 맞춰보면 아이가 이거 봐도 떨어 사람 있어요. 2급 이상 3급 이상 왜? 전부 검도만 하는 봐도 프로 기사가 땀 놓으면 알잖아. 세 번 땀 놓으면 그래서 아, 이 사람 내보다 세다. 그렇잖아. 검도 뽑아칼 중단 딱 잡으면 벌써 아이야 이거 내보다 세구나 아는 거야. 신흥선수 사법 딱 잡으면 아, 내가 졌구나 아는 거야. 그런데 맞추기 하면 그거 모른다고. 아, 이 사람 잡아봐도 아, 이거 만만하구나 모른다는 거야. 그걸 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진검을 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기력이 안 생겨. 그러니까 두드려 패기만 하면 지금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지금 징검이야. 이 날이잖아. 이 칼등이고 이 연이잖아. 자, 이 날로 이렇게 상대 칼을 칼등을 치면 어떻게 돼? 이빨 다 부러져. 이빨 부러진 부엌칼로 저 우리 여학생들 한번 그 무 한번 잘라보라고. 안 잘린다고.
이빨 부러진 낫으로 벽 안 잘린다. 사람 잘 이겼단 말이야. 내가 이빨로 이 낫으로 상대 칼등을 쳐버리면 이 다 부서져 버리는데 사람이 잘리겠단 말이야. 전부 이게 넌가 봐. 이걸로 전부 이거 받아치고 받아치고 이걸로 막고 이 막고 이게 다 부서져. 그게 칼 쓰는 법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이 요걸만 쓰는 게 지금. 그래 옛날에 그 막고 말은 칼싸움 막 사람을 죽였을 할 때 한번 전투하고 나면은 징금을 그다 가지고 그 보험소에 이제 맡겨 가지고 다시 날 쓰고 다시 수리해야 되잖아. 제일 잘 쓰는 사람 칼은 수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빨 다 하나도 안 빠지고 이게 아무 상처도 없는 거야. 칼 제일 못 쓰는 사람 이빨 다 하나가 버려. 칼 다시 당신 칼이 수리 못 하니 다시 사야 돼. 전투하면 이빨 다 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잘 쓰는 칼 잘 쓰는 사람은 이빨 하나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보고 실제로 전투 안 했겠지. 아니 그런데 진짜로 가가지고 어느 전투 때는 4대 10으로 막 싸우고 했단 말이에요. 직접. 그런데 날이 하나도 안 써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면 칼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검도를 대하는 마음가짐하고 이제 몸 움직이는 이 기본. 이것만 하면 돼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제 칼 쓰는 게 이제 보통 이게 쉽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보기 어려운데 질문해요, 질문. 내가 검도하면서 뭐 궁금하겠으면 질문해. 네. 아까 이제 진검 말씀하셨는데 네. 평상시에도 좀 궁금할 좀 그 전쟁 당시에 진검을 하면은 이제 많이 무겁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며칠간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게 좀 이제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 그 칼을 진검을 써봤잖아요. 그 대한검도에서 조선세법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검법위원회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실력으로 무슨 검법을 하겠나 싶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 교합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칼을 좀 깔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알아서 마침 검을 합격다 하는 분인데 저하고 검도 4단을 같이 받았어요. 그분은 완전히 위에 거기로 가서 칼 쓰는 그래가지고 그 유파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한국 지구를 결성해가지고 이제 뭐 답정도 바라고 하는 분인데 부탁하니까 당신이면 내가 모든 걸 가르쳐줄게. 그래가지고 1년을 계시도 받았어요. 한 1000만 정도 들었어요. 예. 혹시 회비에 맞아요. 예, 정기관에 그 예, 임현수 맞아요. 그분이 저하고 사단을 같이 받았어요. 검도 사단을 같이 받았어요. 제가 그 학교 8년 배웠어요. 그게 8년 배웠어요. 예. 대한검도에서 그래 알게 모르게 와서 배운다고. 그래 내가 대한검도에 전화를 했어. 내가 지금 여기에 사실 그 유수하고 우리가 인정 안 하면 다치잖아요. 예. 내가 칼을 배우고 싶은데 괜찮냐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떠냐 검도하는 사람이 뭐 유도 배우든 태권도 배우든 뭐 그 권투 배우든 무슨 상황이 있냐고 그 배우는 건 괜찮다. 그래가 배웠는데 칼을 가지고 그래 내가 그 칼을 나를 검도하면서 막 그 찝잡이기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 칼을 처음 가져가지고 하루를 또 하고 시킨 대로 하루를 하고 뭐 앞으로 뒤로 뭐 다른 거 안 가리고 앞으로 가면서 막 이 부분 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수직. 예, 수직. 하루 하고 그 다음 날 실력 선수들 운동하러 갔는데 아니 감독님 팔이 왜 그래 아픈 거예요? 그래요. 왜? 또 보니까 다 터졌어요. 이 핏줄 다 터졌는데 시퍼런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칼 쓸 줄 모르고 힘으로 막힌 거예요. 힘으로. 그래 힘으로 한 사람들이 이 양쪽 어깨 다 나오고 저는 이 어깨 나와가지고 수술했잖아요. 팔꿈치 다 나오고 계속.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아 생각해봐요. 그거를 막 7단 빠르는데 그거 가지고 배우러 내가 7단에 그걸 배우러 왔으니까 아 시킨 대로 내가 나도 자존심이지 시킨 대로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아 그래 하면 되겠다
듣는데 보통 많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배우는데 50만원씩 이렇게 아무튼 1년 하니까 천만 넘게 저 겐지도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다 배웠어요. 첫날 배우고 완전히 다 틀렸다니까. 그 칼을 1.2kg 칼 있었는데 그 제일 잘 쓰는 사람은 1.5kg 써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1.2kg를 썼어요. 날 없는 거, 날 있는 거 두 개를 써가지고 맞습니다. 그래 썼어요. 다 하나 그래 하고 1년을 배웠는데 그 뒤에 이제 내가 궁금하면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하라 해가지고 거기에 그 사범 있잖아요. 예, 김대만 사범. 예. 예. 그 사범. 그래요. 그거 내가 가지고 내가 배우던 거 물어보면은 자기 못 한대요. 내가 모르나 자기는 안 돼요. 내내 다 가르쳐주신 거야 그분. 이 녀석을. 예. 직접 해가지고 니한테 착 다 가르쳐. 자기 그 뭐 도장 사범한테 안 가르쳐준 걸 니한테 다 가르쳐준 거야. 그래가지고 금금이 그 조선세도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이래 하면 이렇다 이렇다 그래 말할 수 있어. 그거 진짜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 되면은 그래서 내 이제 어깨 힘이 빠지더라. 그걸 하고 난 뒤에 이 검도를 이제 그 제대로 배우. 저는 검도를 지금 50년 했는데 30년을 잡으면 됐어요. 30년. 그러니까 20년은 그냥 성생활을 하고 10년을 지도자를 하면서 잘못됐다는 거를 그러니까 20년, 30년 지난 뒤에 알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고치기 시작한 게 지금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안 고쳐지더라. 안 고쳐져요. 30년인데 어떻게 고쳐져요. 저는 그 운이 좋은 게 뭐냐면은 최호 선생들은 다 배웠어요. 일본에 그 최호 선생님들이 그 개인 지도를 해주는데 일본의 7단 교사 네 한국의 또 7단 6단 네 명이 듣는데 내 혼자만 하다 일본 7단을 통역하는데 통역하러 옆에 나왔는데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은 일본에서 7단 받았는데 무슨 이유 모르냐 자기도 처음 들어봤다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통역이 안 돼. 그분이 설명해주면 나는 다 알아듣는데 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뭐 알아듣고 얘네들 그 설명을 못 해주잖아. 못 알아듣으니까. 6단 아예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같이 간 7단 한 명은 한 40%만 알아듣더라. 또 뭐 질문을. 네. 네. 연결할 때나 호흡할 때나 이게 시작할 때 또 어느 순간에 또 호흡을 해야 되는지. 호흡은 들키면 안 돼요. 아까 그 얘기했죠. 단전에 힘을 줘가지고 이 우리가 호흡은 무조건 횡격막으로 움직여 호흡이 되는 이 폐. 그런데 호흡이 들켜버리면 무조건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습할 때 겨울에 입김을 막 나오고 할 때 그때 연습을 입김이 안 나오는 거야. 후 입김 나올 때 공격해버리는 거야. 안 그러면 입김 멈춘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소리가 대단한 사람이야. 공기를 느끼는 거야, 공기를.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한 50%가 이 호흡을 잘 쓰고 있어. 그 여학생 중에 내가 오늘 호흡 제대로 쓰는 사람 있는가? 한 배워보고 싶다 사람, 한 사람 호흡 가져와봐. 없으면 할 수 없고, 없으면 죽을 때 누구 한 사람 가져와봐. 없어. 대대 열차 타고 이거 하는데 없어 그럼 일반인 중에서 아무나 없으면 넘어가 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호면 자 한번 하시죠. 아니 자기가 그거 누구든지 자기가 섰는 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가르친다고. 아, 호면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아, 없어. 다 갔다 오셨나요? 예, 예. 갖다 놔 그러면서 없어. 그걸 잘 못 쓰고 내가 지금 70% 이상이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야. 호면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노마 상대하고 호흡까지를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귀 한번 봐봐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고.
그렇지. 이걸 벌려가지고 내가 상대를 다 이게 듣고 보고 느끼고 이걸 이게 돼야 된단 말이야. 오감, 육감이 다 돼야지 그 상대하고 겪는 게 그 정도로 이게 민감한 거야. 이게 호흡이 더 그렇단 말이야. 이게 이 황소 바깥만 막 시크잖아. 그런 호흡 하는 사람 무조건 100% 지고 있는 거야. 호흡이 상대 몰라. 호흡 상대 쉬는지 호흡 심 쉬는지도 모르게 해야 돼. 나 또 지는 거 좋은데. 이압이랑 흡기랑 좀. 내가 지금 맞춰. 공도의 이압이 이게 공세타고 이어서 맞는데. 공도의 이압이랑 흡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까 이제 돌아가서 했잖아요. 아니 두드려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뭐 합을 맞춰 무슨 상대 이 되는 긴데 억지로. 아니 뭐 머리 맞춰라고 일본에서 머리 맞춰. 아니 머리 맞추고 뭐 무슨 연습 됐냐 말이야. 그렇지. 내가 그러잖아. 수다 방법 가지 말고 해봐라 말이야. 그래 해가지고 이기는 게. 그런데 안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수다 방법 활용해서 뭐 어떻게 해요? 찌르고 미루고 힘으로 막 잡다 해도 그래 할 수 없는 거야. 그렇단 말이야. 이게 지금 뭐 내용이 좀 빠졌네. 와 저 이거 저기 안 들어놨었나? 어떤 이거 쳐라는 거야. 이거 쳐. 그냥 치지 마라 그만. 그거만이야. 상대를 내가 그래 그걸 이제. 해주려고 한 번씩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언제 치는 거를 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 컵에 물이 하나인데 이거 이 봐가지고 이게 뜨신 물인지 차 물인지 무슨 물인지 모르잖아. 이게 손을 넣어보든지 마셔봐야 알잖아. 그러니까 한 번씩 해보자. 그냥 치가지고 안 맞잖아. 그러면은 언제 쳐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근데 어떻게 가르쳐? 그 내가 칠 때 그때 쳐라는 말이에요. 예. 내가 언제 치대? 그럼 몰라. 그럼 어떻게 가르쳐준단 말이야, 그게. 그 유튜브에 뭐 이런 뭐 책, 뭐, 청구를 갖다 놓고 읽어보라고, 그, 나오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말하는 거 그랬잖아, 이게. 상대 뭐 들어올 때처럼, 뭐 움직일 때처럼. 상대 공격이 먼저, 그게 됐냐 말이죠. 그건 연습하는 거 밖에는 맞추라고. 야, 선생님 뭐 또 물어봐요. 아, 다 해결됐어요. 네. 네. 아. 네? 그래, 이리 와봐. 누구야? 네? 개대? 그래, 안 들려. 이게 맞으면 이게 고막 나가는 거야, 이게. 그리고 잡아봐. 앉아. 자, 네 마음이 맞나? 맞으면 머리숙 한번 써봐라. 면수건 한번 써봐라. 홈이 작아. 내가 답답한 게 한번 보라고. 지금 여기에 묶으면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내가 이게 두 번째. 그런데 타국이 못 받았어요. 자기는 여기 끼우면 심사에 불합격시킨다 그런 거예요. 한번 봐봐라. 여기는 이 유기가 없잖아 이게. 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이게 쪼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여기에 끼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 여기에 끼워놓은 걸 내가 다 여기 끼워놓으면 다시 또 여기에 끼워놓은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 벽지 되어버리잖아, 이렇게. 아, 이렇게 되어버리잖아. 여기하고 무슨 차이 나느냐 말이야. 이게 0.1cm 차이 밖에 안 난다고. 여기하고 여기 지금 뭐 0.5cm. 이게 무슨 차이 나느냐 말이야. 여기 이게 왜
자기가 원하는데 튼튼하게 묶고 있었는데 왜 그래 여기 끼고 있냐 말이야. 여기 끼고 있냐. 그러니까 사고 방식을 항상 과학적으로 하라고. 인문학적으로 하면 뭐라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렇게 배웠는데요 하고 답을 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이건 과학적인 설명이잖아 이게. 이게 안 움직이잖아 이게. 이게. 여기 끼우는 거는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 거기는 이렇게 끼워서 쓰는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쓴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지금 일로 넣는단 말이야. 이 넣으면은 쓰면은 안 들어가잖아. 손가락이 이 들어가잖아 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넣어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 넣을 때 이 두 번째 손가락을 넣을 수 없잖아. 이 손가락을 못 넣잖아 이게. 그러니까 손가락이 넣을 수 있어고 이 손가락을 넣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는 거야. 그래 전부 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뭐 배운 대로 쓰는 거야. 그래 배웠다 꼭 하는 거야. 그럼 끝이야 그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이러고. 그럼 이미 지금 호모 서면은 이거 막 보고 있단 말이야. 길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됐냐면 이 상대하고 이게 그게 됐냐 말이야. 이게 오감 육감 됐냐 말이야. 이걸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잖아. 이렇게 가지고 둘이서 싸우는 거 하고 이렇게 맞고 싸우는 거 하고 니 뭐가 더 유리하노? 길을 연기해 혹시 유리하노? 그래 당연히 유리하지. 자 이렇게 가지고 그래 길을 열어. 자 서봐. 그렇지. 그래 작다. 자 봐봐. 자 아니 옆으로 돌아. 여기 이 호면 만들 때 이미 여기를 접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 그런데 왜 여기를 썼냐 말이야 이렇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접어 놨잖아 이렇게. 이 귀가 이게 열리도록 이렇게. 자 당겨봐. 그래 이제 묶어봐. 그래도 묶어서 니서 내려오지 말고. 요 선에 요렇게 묶어. 자 묶어봐. 그래서 요 선 묶어봐. 열차 타고 온다 그 대구에서 그래 차를 빌려가지고 이 태아줌마 참 순진하네. 요새 대학생들 그래 감독이 너 뭐 하다 근데 그 가라 그럼 누가 가겠어? 아 일 있으면 안 가지.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이걸 벌려. 죄송하지만 뒤로서 좀 벌리. 이렇게 된 게 이렇게. 귀가 들리나 안 들리나? 들립니다. 그래 들린단 말이야. 기자 이렇게 봐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 지금 화면이 작단 말이야. 안 맞아. 바꾸겠어. 여기도 아직 그래 입도 안 나오잖아. 이 지금 입에잖아. 이 나와야 된다고 이 턱이 그 얼마나 이 작는 말이 불편하지. 그리고 이 보호도 안 되잖아 이게. 이거 이렇게 맞으면. 가볍다고 그래. 이 다른 거 사나요? 예. 가볍다. 아, 이거 내 다리 달통만 하니 지금. 이런 애들은 그 이건 다 펴고. 이런 애들은 저런 거 회초리. 죽고 짜다 하면 짜다. 아 입덩이를 가려버리잖아 이게. 보면은 한 치수 커도 괜찮아. 그렇잖아 당연히 내가 맞춰가지고 이런 쪼금 내기 때문에 떠지는 건 화지법 제대로 직접 자 이러봐. 자 자 이렇게 됐잖아. 아까 요렇게 되라 했잖아. 그죠? 네. 그렇게 잡아. 요렇게 되라는 거야. 끝 그렇지. 이렇게 돼. 이 손이 위로 올라가. 그렇지. 이렇게. 예, 네, 그렇지. 요렇게 잡는 거야. 네. 아까 이렇게 잡잖아. 이 안 요렇게. 그다음에 치는 게 잘 봐야 돼.
그래 이거 개인도 있는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잡았다. 내가 머리 쳤다.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아닌 게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무슨 말 알겠지? 지는 것도 이렇게 잡았다. 외압으로 잡는다는 말이야. 그게. 잡아봐. 그래 잡고 이래 되잖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잡고. 이 요게 요게 바로 이 이렇게 그대로 잡아. 꼬리 잡고 요 마디가 중심으로. 선생님 정면을 보고 좀 꺾여버렸죠. 정면. 네 그렇게. 이렇게 꺾여서 이 힘을 못 쓰는 거야 이 지금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약간 올렸어요.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휘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요게 요렇게 되라는 말이잖아. 이 이렇게 틀리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 뼈가 요, 요 밑으로 향하라는 거죠. 여기 밑으로 향하는 거죠. 그렇지. 이 줄때 여기를 약 찌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까 네 잡아줬잖아. 그렇지. 그렇게 지나. 그래서 자 또 아까 저 선생님한테 들어갈 때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은 선생님들한테 그냥 들어온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 세팔을 죽이고 들어가면서도 거리가 되고 했을 때 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도 선생님이 계속 저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들어오는 소리가 다들 대부분한테 그냥 들어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합니까? 제가 선생님 치실 때는 제가 들어온 거 보고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선생님 같은 흉내 내려고 보고 있다가 맞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를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기회 없으면 나도 끝까지 안 치는 거야. 그 1분 40초 동안 1분 40초 동안 그건 끝난 거야 그냥. 내가 기회 보고 서로 일하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안 됐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격을 실패했다. 그러면 상대가 반격을 못하더라도 내 공격이 실패하면 내가 죽은 거야. 그렇잖아. 딱 쳐가지고 딱 쏘는데 실패했잖아. 내가 죽는 거야. 그건 못 죽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 공격하다 맞아 죽지. 그렇잖아. 안 그러면은 그냥 못치고 말지. 그래 끝까지 있어보란 말이야. 그 기회 생길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기회 생겼을 때 쳤단 말이야. 그걸 연습해야 되지. 그런데 문제는 머리치기가 여기 지금 90% 이상이 머리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머리치기가 안 되니까 그걸 뭐 맞다고 써있다가 기회 됐는데도 머리 못 치는데 뭐 어떻게 다음에는 그 뭐 기회 되면 이제 치는 거 몸들하기 도법 오늘 기본만 언제든지 먹게 되는. 오늘 사실 이 죽돌은 이게 내가 뭘 하겠어요 이 죽돌에 대해서. 그냥 서기만 썼지. 그래 이 도장에 죽돌을 도장에 죽도 도보 호구 이걸 중학생 밑으로는 저는 안 팔아. 전부 다 고쳐주는 거야. 도장이 꽃색이 엄청나게 나오잖아. 너무나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다 고쳐. 그래 이 손잡이는 이제 떼붙었으니까 그 인터넷에 막 뭐 이렇게 며칠 좀 사주고 사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갈아주고 이 바깥 끼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부러지냐 말이야 이 자꾸. 그래서 이걸 개발하니까.
그래 개발해가지고 이 코팅제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제 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써주는 사람이 있잖아. 이 사람들 한 100명 정도가 알림 설정을 해놨어요.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검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아 이거를 뭐 조금이라도 뭐 도움되는 거를 해주고 싶다, 설명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이전에 이 마츠바라 선생님이 이제 그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주신 게 있어요. 그 5편까지 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그 해보고 나도 해보고 안 되어가지고 그 중고대 감독 코치들 그 다음에 실업 선수들 실업은 전부 다 4단 이상이니까 선수들 뭐 하고 이렇게 다 줬어요. 한 200개 가까이 복사를 해가지고 다 알아줬는데 1편을 보고 70%만 되면 내가 2편을 준다 했는데 그거 받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조진영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그 받았었잖아. 내가 이거 다 줬다니까. 그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 관장들하고 그 뭐 중고 대학 그 코치 감독들 그 10기가 이 넘어 여기 하나에 그 복사하는데 20분 넘게 걸려요. 30분씩 걸려요. 그걸 메일로는 못 보내. 그래가지고 이걸 16기가짜리를 사가지고 200개 가까이를 복사를 해가 다 썼는데 2편 받아서는 한 사람 밖에 없다. 조진영이가. 그리고 한 사람은 대학 동아리 지금 포항에서 와가지고 그 열차 타러 갔어. 그러니까 뭐가 되냐. 그래가 내가 아 이걸 조금이라도 한번 이거 가르쳐줘야겠다 싶어. 그래 이게 뭐 그래 다음에 뭐 모일지 안 모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같이 가지고 요것만 해도 하란 말. 그럼 안 다치잖아. 과학적인 운동을 하란 말. 그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해가지고 뭐 어디 있는 건 물 때가 막 한 대 때를 맞지 말고 자세 보내가지고 이 과학적으로 딱 치고 이런 것만 하면 안 다치고 나중 되면 이제 실력 계속 올라가야 돼. 그런데 빠르기를 하고 막 이 본능적으로 막 하면은 어느 정도 되면 끝이야. 그 이제 실력이 안 는다. 그리고 이제 그 실력 가지고 나이가 들고 신체는 이제 노화가 되고 그러면 100% 다치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 지금 이 바쁜 사람은 빨리 가라 그래요. 제 허락 안 받으셔도 바쁜 사람은 지금 몇 사람 간 사람 있어요. 가시고 안 바꾸면 뭐든지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뭐든지 물어보라 근데 이유가 뭐래 뭐겠어요. 다 경험했단 말이야. 소년체전 전국체전을 11번을 선수로 뛰었어요. 선수로. 그 다음에 실업팀 감독을 17년을 했다고. 도장은 지금 4년째 지금 도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뭘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 그 저기 그 감독하시면서 네. 선생님들 선수분들한테 두 명밖에 없어 시켜드린 사람. 선수분들한테 그렇게 이기기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 그렇지 이걸 가르쳐다니까. 오면 딱 그래요. 네가 내 시킨 대로 할 수 있겠나? 예 하면은 그러면 딱 1년을 줘. 1년 동안 너는 시합 저도 괜찮다. 어떤 일이 있어도 1년 동안 내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시킨 대로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어. 결국에 한 사람은 그걸 국가대표하고 지금 경찰 1등하고 갔어요. 그걸 한 사람도 그 바로 그 우승하고 이렇게 했어. 하인 나를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 그 지금 뒤에 여자 실업 선수들 두고 선수들 있는데 하루에 2시간 이상 절도하지 마. 그 업무는 이 하루에 2시간 이상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야. 내가 그걸 시켰어요. 17년 동안 내가 그 2시간 3시간 이상 절도 안 시켰어. 그래 정세는 그 뭐 체육회에서 뭐 인사로 오는데 우리 운동 시간 아니다 오지 마라 그랬어. 난리 났어요. 유도 같이 하는데 아니 뭐 인사 받으러 뭐 회장하고 이런 온다 했는데 운동 안 한다 해버려서 실업팀 선수들이 정신이 나놓고 오전 오고 야간까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전하고 운동 안 한다 해버리니까 그렇게 했어요. 딱 시킨 대로 한 사람 두 사람 있어. 그래도 대부분은 안 한다 그래. 자기들 한다 그래.
그래 이 테이프를 복사를 해가지고 국민 시청에 제일 자세 나쁜 애가 있어. 걔가 그 대구대 후배라고 불러가지고 너는 전부 자세 제일 나쁘다. 내가 요거 줄 테니까 요거 보고 좀 고쳐가지고 해라. 아 필요 없습니다. 아 지대로 하겠대. 다 다치겠는데 이거 감고 이거 감고 뭐 결국 그 나중대로 그 정신 내는 거예요. 또 선생님 제가 질문. 네. 그 얼마 전에 그 조진용 선수하고 구미시청원께서 네. 두 분서 대련한 연습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떠요. 네. 어, 혹시 알고 계세요 선생님? 그게 뭐지? 자기가 올려도 되냐 물어보더라. 아 올려도 마음대로 해. 나는 내가 그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점이나 뭐가 있어요?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유튜브 보지 마요. 어떻게 배웠냐 말이야. 그 얘기 몰라요. 옛날 그 유명한 중국 그 얘기 몰라요. 중국에 그래 이거 뭐, 뭡니까 그 뭐 광주인가 뭐 그 임금 그 광주인 앉아가지고 뭐 공장화를 명장화를 그 앉아 보니까 밑에 그 수리바퀴 깎는 사람이 했잖아요. 아이 그 그 뭐 지금 뭐 보고 계십니까? 옛날 성인의 그 뭐 그걸 보고 있다. 아이 돌아가신 그 뭐 그 그 바가 맞냐고 그 지식의 거기인데 새끼 그 인 뭐 어 그거나 깎는 놈이 주인이 그 어 내가 많이 이런 데 함부로 그런 말을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대명으로 못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 아니 내 화감 넘도록 이거 지금 수리박이 깎는데 이걸 내가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말로 설명하지도 못 이게 조금만 더 깎으면 흘렁하고 덜 깎으면 빡빡해가 못 깎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그걸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설명도 못 해주는데 죽은 사람이 그 글쓰라는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냔 말이야. 그 얘기를 했다가 그 윤편 얘기가 거의 나오잖아. 네. 들어봤어요. 그렇다니까. 유튜브 보면 뭘 봤냐 말이야 그걸. 그래 그 천정이가 1편을 주고 2주 만에 완전히 다 해석하고 자기 고치는 거야. 2편을 또 줬어. 2편도 3편까지 받아가지고 하고 그거 봐가지고 모르잖아. 그래 대구에 온다 하면 너무 막 멀리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온냐고. 내가 그 휴가 경기도가 경기도 수련원에서 둘이서 연습을 했어요. 하고 요 고쳐요. 지는 거하고 내 머리 치는 거. 그래 가르치고 왔는데 그게 몇 달 지난 뒤에 보니까 대회 나갔는데 완전 영설인 거야. 뒤따라 고치다고 막 했는데 그렇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 또 불러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 고쳐라. 그래 계속 지금 고치고 있는 거야. 그래 마침 담배를 대회를 꾸며서 하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 가니까 그러면 새벽에 둘이 만나서 운동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만나 운동했는 거를 오신 분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그 뭐 와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하고 그래 이제 머리치기 이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받아치기 하나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허리치기를 내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유튜브 봐가지고 못 배워. 어떻게 못 배우냐.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90% 이상이 잘못된 걸 나온 거예요. 내가 그 이제 그 마츠바르 선생님 원본을 잘라가 올린 이유가 유튜브에 한 박자치기를 수십 차례 올렸는데 다 엉터리야. 다 엉터리고 거기에 일본 지금 저 총감독이지 그 후르가바라고 그분이 그 마츠바르 선생님 그 배운 거예요. 한 박자치기를 배워가지고 자기가 유튜브를 찍어 올렸어요. 보니까 설명은 맞아. 근데 동작이 틀려. 그래서 내가 이게 잘라 올리는 거예요. 원본은 그 정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직접 가서 배워왔는데 자기는 알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연습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는 한 번 더 머리치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설명하고 이제 동작을 보니까 설명은 맞는데 동작이 안 맞아. 그런데 뭘 배우냐 말이에요. 어떻게 배우냐. 손님은 둘이 연습하는 거 보고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이걸 가서 연습하란 말이에요. 이거 기본 자세히 쥐는 거 하고 내 연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지금 해줬는 거를 보고 배우고 있겠어요? 못 배운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또 뭐 있어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네, 그 중앙심사를 볼 때 네. 용격을 가장 중요시 하는
그 이하 그 이하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테니스 협회에서 테니스 감독 코치들을 전국에 있는 감독 코치를 모아놓고 오늘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저 제일 유명한 테니스 그 지도자를 불러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강습을 하는데 뭐 물어보라 그러니까 뭐 기술만 물어보라 그래. 백핸드 뭐 이거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한 10만 심사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필요 없어. 심사 경기는 심사는 뭐예요? 심사위원들이 동그라미 치면 합격이야. 경기는 심판이 들어나 그 이기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 딱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심사는 지금 몇 단 보셨어요? 아, 그 내년에 6단 6단, 2인격 6단 보는 게 아니다, 아니다니까. 6단, 예를 들어서 10번 들어서 아무 상관 없어. 내 검도 열심히 하면은 심사 보면 그냥 합격시키죠. 그 틀 안에만 들어가면. 경기도 마찬가지고. 검도만 열심히 잘 하라고 기본화해가지고 뭘 지하고 이런 거. 저도 뭐 6단 심사 많이 떨어졌어.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여기 심사 떨어졌다고 막 인사. 자기를 그 심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검도를 심사하는 거야. 그 검도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신경 쓰지 마. 연결. 이게 그 일도류의 그 기본 연습 방법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연결 잘못 가르치고 있어. 일본에서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왼손을 중심에서 벗어나지 마라 했잖아. 안 된단 말이야. 왼손을 중심에서 안 벗어나면 이 대각선으로 이게 자를 수가 없어.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라. 이 지금 바로 정면으로 내려 자르는 건 이렇게 자를 수 있어. 45도로 자르는 거는 이렇게 이 손이 이렇게 와야 자를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그렇잖아 이게. 그건 왼손 중심에서 자르면 어떻게 돼 이게. 안 잘리지. 중심에서 왔다 가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여기 지금 이야기한다고 가가지고 아유 지금 반장님 연결 다 잡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선생님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던 질문은 네.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 상관 없다니까. 내가 여기서 시작하든 여기서 시작하든 여기서 시작하든 아무 상관 없다고. 그게 겁나 무슨 상관이냐고.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하면 끝났을 때도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이 좁은 거리에서 부랴 인사하고 나온다. 그럼 적게 나와서 맞춰야 되잖아. 여기 맞추는 게. 그럼 멀리서 인사하고 나온다. 멀리면 좀 더 들어가지고 맞춰야 되잖아. 둘이서 연습하려면. 경기장은 여기에 선이 있단 말이야. 여기 서라고 딱 표시나잖아. 거기 서면 이게 딱 떨어지게 돼 있어. 그 심사하면은, 아, 둘이서 경기장 선이 없는데 인사하고 나와가지고 맞추면 그냥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하라 그러면 여기 멀잖아. 그럼 들어가서 쳐야 되잖아. 그럼 끝나면은 다시 여기 와야지. 꼬작하러 인사하지. 질문을 제가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네. 이게 바닥인 사람도 이만큼 빠져? 자, 봐봐요. 영역은 받아주는 사람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니까 그러니까 머리 지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따라가면 치는 거야. 치고 들어왔잖아. 가까우니까 뒤로 물러가면서 쳐야 되는 거야. 그게 맞, 그 기준이야. 그런데 받아주는 사람이 뒤로는 잘 물러갔다가 앞으로 오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하는 거야. 그럼 그게 선수의 잘못입니까? 선수 받아주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 잘못이지. 그런 내가 받아주는 사람 불안기 시기 본다고. 그런데 다른 심사위원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제가 지금 들려고 했던 말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마음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 열심히 하라고. 근데 이제 받아주는 사람이 충분히 안 나와주면 그래 못 다시 보기에는 선도가 잘 못 돼 있는 아는 사람은 안 그렇다고. 저 받아주는 사람이 저 지금 안 가고 지금 뒤로는 그게 갔다가 앞으로는 이렇게 오니까 처음 여기 시작하는 거 자기는 그 다음 여기 대 본단 말이야. 그 얘기야. 그 신경 쓰지 마라고. 내 입심함. 지난번 6단 심사부터 선생님
불안급 받았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아니, 심사위원은 6단은 6명이잖아요. 네. 6명 중에 누가 하기에 어떻게 알아? 어, 저 연격이 다 하가 나와서 선생님도 하 죽였어요. 그러면은 여기 그게 안 맞는 거야. 거리가 안 맞든지 치는 부위가 안 맞든지 안 맞는 거야. 연경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아,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여기 상대 옆머리 쳐야 되잖아. 그 옆머리를 정확히 쳐야 되는데 옆머리 안 치고 자 죽도록 나와. 그저 하나 들어 나와. 자 봐봐, 서울한 상황으로 들어있어. 나는 여기 옆머리를 치면 돼. 그 다음 이쪽으로 돌치자리 이렇게. 그럼 물러가니까 물러가야 돼. 그럼 따라가 친단 말이야. 또 물러가잖아. 따라 이걸 앞으로 내보라고 이제 앞으로 들어오잖아. 가까워졌잖아. 또 들어와야 돼. 그렇지. 들어와야 돼 먼저. 마지막에는 쳐버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치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들어와봐. 들어올 때 치고 또 들어올 때 치고 치고 마지막에 서버리잖아. 그러면 끝이 뿐단 말이야. 무슨 말 하겠지? 그 네, 알겠습니다. 그래 됐나 봐요. 자, 자, 들어봐요. 자, 이 각도를 45도로 하면은 칼이 여기서부터 맞는다고. 이게 없으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네.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맞으니까 힘은 옆에서 보면은 예. 격자봉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불안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더 내리는 게 아니고 45도로 치면 여기에 딱 온단 말이야, 칼이. 아, 여기 오잖아, 지금 칼이 지금 이 45도 치면 여기 온단 말이야. 이쪽에 이렇게 치면 여기 칼이 여기 오잖아. 그런데 이 각도 좁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단 말이야, 칼이. 아, 위에서 맞았다.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야 되는 거야. 15도 하면 그 여기서부터 칼이 여기서부터 맞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그럼 맞는 순간 여기인데, 그럼 옆에서 보면 이게 지금 어디를 치는 거야 이게 지금? 누가 15도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올려놓은 거야. 여기 하는 거를 그 지바 선생이 여기 하는 거를 올린 거야. 그래 중요한 거 지금 한 4개만 올려놨다고. 한 박자 치기하고 연기하는 거, 그다음 축구 치는 거 하고 또 뭐 뭐야 그 그걸 올려놓은 거야. 나와봐요. 그래 지금 이거 지금 올려치는 연습이니까 자 들어봐. 허리를 이 지금 연기으로 이 연습하는 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다 되잖아 이게. 그런데 15도 이 연기하면 이거 그게 무슨 연습이 되냐는 거예요. 이 돌려치는 연습. 여기서 대화서 이 돌려치는 이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여기서 이랬는 거는 이게 지금 연습이 되냐 말이야. 알겠죠? 네. 연기에서 그런 아유 물어 그걸 말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각도가 맞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아 내려오니까 이 지금 격차 부위가 아닌 거지. 들 때는 똑바로 들어서 쳐야 되죠. 아 치고 친 방향으로 들어. 이 되나 말이야. 이 치고 이렇게 들면 팔이 이러면 이 지금 이 위에 되냐 말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연기 자. 선수들도 잘 들어봐봐. 머리를 치고 이쪽에서 들어서 칠 때는 이 내가 45도로 쳐서 45도야. 이쪽을 칠 때는 어떻게 돼? 90도가 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힘 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 박살 나간 거야. 여기는 45도야. 이쪽은 90도야. 그러니까 이 손을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안 되면 이 손톱이 그럼 이 잡고 막 이렇게 사니까 그래 이쪽으로 다 다치게 또 질문이 좀 너무 수준이 낮아서 죄송한데 수준 낮는 질문이 이게 제일 높은 질문이에요. 저는 사실 이 봉쇄라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해보니까 이 봉쇄를 해서 드러나는데 약간만 하면 힘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지적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그냥 뜨니까 뭐 아무 공세도 없이 자 이래 봐요. 잘 봐봐.
우리가 뭐 어릴 때 이걸 하잖아. 이 뭐 이거 뭐라 그래? 똑같은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하잖아. 못했잖아. 이게 되잖아. 똑같잖아. 내가 여기 칠박한 거 지금 이 원래 이게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자 봐봐. 자 봐요. 잡힌 거잖아. 이런 게 있는데 네 일하면 잡힌 거잖아. 그래 이래서 내가 못 가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 그지? 똑같잖아. 내가 저 내가 이 그런데 이게 느리다. 잠 봐봐요. 그렇지. 이런 거 그게 나겠나 말이야. 그게 안 나잖아. 그런데 아 이런 그게 난다 봐. 그러니까 머리 치 연습하란 말이야. 선수들은 여기서 머리 팍팍 머리 치 연습해가지고 그 다음에 딱 해가지고 딱 치면은 상대가 놀리는데 머리 근데 놀래겠나 말이야. 공세가 됐냐 말이야. 그게 또 그거는 수준 낮은 질문 아니에요. 예, 네, 선생님.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단이 뭐 이렇게 다양한데 네. 그 단에 맞는 마음 수련법이 체계가 있을까요, 혹시? 예. 네. 그래, 그게 저거예요. 진검이라고 생각하시죠. 진검이라 그러면 이 칼을 함부로 이거 못 움직인다. 함부로 못 쓴다. 이 진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검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죽도를 내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다루지를 못한다. 이 진검이라고 생각하면 그 여기 저 정육점에서 아르바이트 해본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있었는데 내가 뭐 경대 갔습니다. 갔나 정부. 예. 경대 그 친구 한 명이 그 동아리 그 정육점에 그 아르바이트 했잖아. 맞습니다. 칼을 들고 정육점에서 정말로 칼을 쓰는 사람은 절대 장난 못 장난이고 마음을 함부로 못한다. 칼 딱 든다. 그런 걸 시켜 제일 먼저 운동장 이 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칼을 그걸 정육점에 칼을 짧은 거라도 잘못 움직이면 내가 다쳐 자기가 다쳐도 칼 잘못 넣으면 손목 다치든지 그러니까 이 칼날을 바르게 그게 된다고. 칼날 바르면 이 다친다고. 여러분들 엘 보는 사람이 전부 이 칼날 바르게 이 정확히 못 쳤어요. 테니스 뭐 골프 이런 게 정확한 이 면으로 정확히 맞으면은 충격 하나도 없잖아 이게 탕 튕겨 나가면. 그런데 빗 맞으면은 이 충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도 지금 그대로 내가 정확히 딱 이 자세 바르게 하고 치면은 즉 충격이 없다고. 그래 그 기본 오늘 했는데 이걸 시켜. 아니 근데 예 근데 그게 이제 여기 5단도 계시고 6단도 계시고 7단도 계시는데 그 단별로의 마음 예 하는 훈련법이 혹시 있으신가 예 선생님 경험으로 예 아니면 우리는 도장에 예. 오면은 이제 처음에 이 또 뭐 이제 설명을 다 해주고 이제 뽑아칼 꽂아 그래 하잖아요 하고 발 연습을 딱 8개만 시켜 앞뒤 좌우 그래서 저도 매일 가면은 제일 먼저 딱 중단을 잡고 이 발 연습부터 해봐 그 8개 하면 이 좌우 이 다 되잖아요 이게 옛날에 16개를 시켰거든 이게 너무 어려워 8개 앞뒤 좌우로만 중단 사실 정확하게 되고 이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 시키는 게 이동작이 아니고 들어서 내리는 거야 그냥 들어서 이거 내리는 거 이거 시켜 거의 우리가 그 상하우리 하잖아 이렇게 이거는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서 내리는 거 앞으로 가면서 들어서 내리는 거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게 들어서 내리는 거를 머리 높여서 멈춤 머리치기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금방 이제 이동작 머리치기.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몇 달 시켜가지고 이동작 머리치기 됐는데, 그 난 사람이 산동작을 시켰단 말이야. 하나, 둘, 셋, 그 이동작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그리고 이동작 그것만 시키면 돼.
그렇지. 그 5단이든 6단이든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동량 머리 치기를 못하면 그 다시 해야지. 지금 제일 처음에 이동장만 배운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3동작을 한 사람은 이동작이 안 돼. 몸에 돼 있기 때문에. 나도 궁금해서. 그 관절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하면서 이제 왼발 뒤꿈치를 낮춰라. 왼 무릎을 펴라. 왼 팔꿈치를 펴라. 자자자자 그 이야기할 필요 없어. 이게 다 알아보고 있어. 물리야. 이 관절은 자 나와. 이 관절 이 가동 범위가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무조건 다치게 돼 있어. 다치잖아 이게. 110도에서 130도가 제일 힘이 좋은 거. 이 제일 힘이 좋은 거. 그러니까 뻗으라크면 그 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몇 도 이상 몸까지 돼 있어.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게 물리겠지. 팔을 그 이상 꺾으면 안 되는데 이게 펴락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중력으로 내려오고 내가 치는데 이거를 펴면은 맞으면은 상관이 없어 이게 물체 맞으면 이게 정지가 되잖아. 미끄러지면 그대로 이 축이 다 오는 거야. 그렇잖아. 이 지금 이 지는 때 여기 바로 힘이 다 오는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관성이 이렇게 가잖아 이게. 그런데 이걸 멈추는 작용은 여기서 해줘야 된다. 그래. 그게 다치게 돼. 선생님, 왼발 뒤꿈치를 낮추라고 설명을 많이 듣는데요. 앞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왼쪽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왼발 뒤꿈치를 질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자, 여기서 아까 요렇게 됐잖아. 요렇게. 그럼 물체가 지금 요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려면은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그러잖아. 이동하고 있는 물체는 세우려고 하면은 힘을 줘야 세워지잖아. 정지한 물체를 빨리 이동하려고 하면은 힘이 두 배로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 이동을 먼저 해야 돼. 해야지 그 다음에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도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꺼져버리면 이게 아까 그래서 이 스프링처럼 이렇게 그렇게 움직여야 돼. 이걸로 움직이면 안 돼. 이 발로 움직여야 돼. 허리로 움직여야 돼. 허리로 움직여야 돼. 허리. 그래야지 내가 쉽게 움직일 수 있어. 발로 움직이려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떤 원리지? 허리가 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개까지. 발로 움직인다 이거. 허리 좀. 그리고 배력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심을 두고 치기 전에 이 칠 대 3, 칠의 힘을 여기 줘야 돼. 선수들 잘 그래. 선수 1이 돼 버린다고. 그럼 여기가 7 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 3 돼 버리는 거예요. 못 나가게 돼. 칠 대 3에서 다시 치고 나갈 때 8이 돼야 돼. 8 대 2로 하는 거예요. 여기가 더 힘을 줘야 돼. 그러면 뒷꿈치를 낮추어야지 이게 앞으로 간다. 그래. 이거 벌써 이 팔이 안 부려. 이렇게 있어요. 그걸 못 나가는 거야. 다시 이렇게 왔다가 나가.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래 가지고 나가. 네, 질감을 가지고 상대한다는 인식을 갖지 않은 상대를 상대하는 방법은 어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에서 자 60점짜리를 때리는 사람하고 90점을 때리는 사람하고 둘이 경기를 붙이면 60점이 이긴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진검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나는 진검으로 이거를 한 번 자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검을 한 자르는 게 100점짜리 치는 거야. 100점짜리를 항상 연습한 사람이 60점 연습하는 사람하고 둘이 붙으면 이미 불공정이야 그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금도 되지 않는 게 60점을 다 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90점 되는 선수가 안 나오는 거야. 90점을 치려고 자세를 발휘해가지고 90점 치려면 무조건 들어쳐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60점 이렇게 맞춘다. 딱 내가 90점을 딱 맞추려 준비하고 있는데 60점짜리 맞아서 저버렸어.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돼? 60점 안 맞으려고 이제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그 일본하고 한국 선수들이 세계대회 하면은 제일 기량 좋은 선수들이 제일 못하는 폼을 막 해야 되는 거야. 60점을 들어버리는 거야. 90점을 들어주면은 오징어니 맞아 안 죽는 거야, 이게. 90점이 안 되면. 그러면 둘 다 90점을 겨루는 거야, 이게. 그렇지면 이게 90점 이상 되니까 사람들, 야, 이 박수 치는데, 아, 60점 치고 들고 이러니까 이거 뭐, 맞은 사람도 이거 뭐, 그거 뭐, 때린 사람도 뭐, 그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기 심사하기 신세지 마라. 아, 심사했어요, 그래요. 지금, 영역 기본을 보는 거야. 영역, 여기 심사 없어, 원래. 5단까지만, 그, 일본에서 그 4단만, 그 영역.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상대에 가서 어떻게 귀를 잡아뜨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네. 호에 대해서. 네? 호. 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호? 예. 무슨 호? 이 원을 그리라는 말이야. 예. 예. 그 호에. 치는 데. 예. 자르는 데 그게 호라는 거. 그래 지금 아까 요 여기를 주라는 게 오늘 내가 연습을 하니까 이 손가락이 아팠어. 그래 옷가리 보면서 내가 참 오늘 연습을 잘했구나. 하선이라 하는 게 그거야. 그 설명을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이 근육이야, 이 근육. 칼을 쓰는 이 칼 날로서 연결된 근육, 이게 하선이. 이 근육을 써라. 호를, 그러니까 이 근육을 써야지 이 칼끝이 호로 이 잘린단 말이야. 칼날 발이 이 하세지 이 근육을 바르게 해서 이게 딱 차려놓은 거예요. 호라는 거기서. 그리고 칼끝이 이렇게 회전해야지 물체 잘리잖아. 이렇게 회전해서 잘리고 내가 요렇게 해도 잘리긴 잘려. 그런데 이 뼈는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자르는 거지. 칼끝으로. 이걸로 완전히 뭐,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르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내가 여기에서 칼끝으로 이렇게 회전해버리면 이 자르는 거. 그래서 면 그는 거. 면 이거 얼굴 자르는 거. 얼굴 자르니까 이 머리가 자르는 거. 이 질문. 어. 그러면 이제 머리치기 연습을 하거나. 가면 학원들 중에서는 약간 축을 이렇게 많이 그래 그걸 그 뭐 이거 그 안에 그 도포에서 나오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공격의 상황으로 이 그러니까 내가 치면은 칼날 바르게 내 중심에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치는 중심은 이렇게 가지고 칼을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그럼 이 잘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경기에서 이게 안 되는 게. 자, 이 두주도 나와봐. 생각도 와이고 자, 가까이 와봐. 여기에서는 격차할 수가 없어. 뭐 어떻게 치냐 말이야, 여기서. 내가 여기서 제대로 치려고 하면 여기에 맞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선수들이 여기서 이렇게 맞추고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거리에서 쳐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치는 건 전부 가짜단 말이야. 이렇게 손목을 친단 말이야, 이렇게. 이 손목 맞기는 맞아, 이 치면은.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잘리잖아, 이렇게. 허리가 여기서 어떻게 잘리냐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잘리냐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치고.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잘리잖아, 이 잘리잖아. 그러니까 그 안대로 오늘 내가 방에서 왔는데 이게 잘 그러니까 발부터 딱 고치란 말이야. 에?
하는 거 찍어가지고 보라고. 오늘 이거 발을 나왔잖아. 그대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하는 연습. 지금부터 다시 해, 다시. 야, 이야기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왜냐? 아, 1대1 분인데 어떡해? 아, 그렇죠. 대구에서 무슨 대회 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 이야기 해주고 싶다고 내가 딱 데리고 있는데 이들방 이거 나온 거야. 기분 좋아지고 많이 나오는데 이게 참 뭐 하는 거야 내가. 계속 치고 이러면은 가서 어디 이쪽 호텔로 하는데 자기는 이겨가지고 기분 좋아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 하냐고. 저 지금 뭐 이야기 해주고 싶어도 1등 했는데 뭐 어떻게 이야기했어. 사회인데 1등 했어. 그래도 맞네. 또 지금 선생님, 그 저는 처음 곤도 배울 때 큰 동작, 네. 큰 머리 혹은 작은 동작, 작은 머리 이렇게 구분해서 배웠는데 없어. 선생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신다 하셨어요. 그냥 머리치지. 머리치 큰 동작이 어디 있어? 그럼 작은 동작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어. 그렇잖아. 머리치기는 그냥 머리치는 거잖아. 그런데 큰 동작은 뭐, 작은 동작은 뭐냐 말이야. 한번 우리 배우세요. 한번. 어. 큰 동작은 뭐예요? 네,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이제 가르칠 때 큰 동작 할 때 네. 동작을 이렇게 몸을 크게 하고 팔을 크게 들어서 이제 네. 발은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가더라도 굳이 발을 이렇게 많이 벌려서 하지 않아도 되고 네. 몸은 갈 수 있는 만큼 내가 가되 대신 팔 동작은 네. 크게 들어서 네, 크게 들어서 이 상태 들어서 네. 크게 들어서 쭉 가는 게 큰 네, 동작을 한다. 작은 동작. 작은 동작은 네. 저도 이게 따로 안 가르치는 게 왜냐면 이게 그게 이제 작은 동작도 이게 칼을 들지 말고 그냥 치는 게 작은 동작이라는데 큰 의미가 없더라. 애들 가르쳐 보니까 애들 중에서도 이렇게 큰 동작만 쳐가지고 머리를 뻗고 치는데 그래서 아 이게 굳이 이게 꼭 작은 동작에서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없다니까. 작은 동작이라는 건 뭐였어요? 그냥 한 동작이잖아요. 요 들어가 머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 요거를 요 궤적을 작게 하면은 뭐 작은 동작으로 할 수 있겠지. 그걸 뿐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 똑같잖아 이게. 상대 머리를 자르는 거잖아 이게. 그런데 요 궤적이 요 궤적만으로만 잘라야 되잖아. 이게 들든지 뭐 짝이든 어떻게 하든지 그거야. 머리치기지. 선생님 개념에서는 이렇게 치는 건 없는 거죠? 없지 그게. 그건 안 잘라지잖아. 이건 안 잘라지잖아 이게. 요렇게 해야 잘라지잖아.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맞추긴 맞추는데 잘라지지 않잖아. 어떤 물질 자르면은 이렇게 해야 잘리잖아. 여기를 이렇게 해야 잘리잖아. 걸리는 똑같잖아. 여기를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딱 해야 걸리. 여기 이렇게 해야 딱 걸리잖아. 이게 이렇게 하면 걸린단 말이야. 그래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이제 초창기에 그 막 죽도 금수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대회에서 1등 한 거야. 그 이 사람이 와 이 미치겠는 거야. 이거. 자기는 칼 잡혔는데 죽도 가지고 해가지고 졌단 말이야. 그 인정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입득했다고 막 하니까. 그럼 내가 둘이 진짜 붙어 볼래요. 지금 가지고. 아, 둘이 진짜 붙은 거야. 그리고 지금 바로 어떻게 돼요? 이 칼, 이 빡, 이리 척 빠른 사람이 세 번을 여기 맞춘 거야. 이 칼 자국 세 개가 났어. 결국 누가 이겼어? 세 번 맞아도 한 번 치는 사람이 이긴 거잖아. 안 잘린다는 말이야. 이리 맞추니까. 이리 맞추니까 세 번을 맞췄는데도 살이 있는 거야. 칼로. 그냥 이렇게 한 번 내려쳐보면 그 사람 죽은 거야.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내가 먹고만 하는 원래 우리 어릴 때 그거 있었어요. 심판이 막 하도 막 협탑하냐 하니까 야, 내가 목구멍 가지고 한번 붙잡으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진짜 검도를 한다 그러면은 전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선생님 이게 뼈가 있는데 잘리나요?
그게 짜리는 거야. 그래서 비율을 그렇게 놨어. 나무젓가락을 물에다가 이 끝을 잡고 누르면은 이렇게 삐끄러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무젓가락 물에 여기서 당기면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짜리는 거야. 이걸 쓰는 거야. 마사지를. 이 밑면을 가지고 당기는 거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이걸 칠 때 여기서 이렇게 밀어치면은 100% 공이 빗나간다. 이걸로 땡기지. 이거 분명히 그 정확한 중간을 이걸로 땡기지. 그럼 이걸 땡기면 들어가면서 이게 땡겨. 그리고 여기를 이랬다 하니까 혹시 내가 여기를 그린다 했잖아. 여기서 칼끝. 그래 칼끝 세치라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서부터 휘둘러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잖아. 칼이 이렇게 회전하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리고 이거 몸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면 여기 1cm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안에 그렇게 돼. 지금 저희들이 예정된 시간은 3시까지였거든요. 그럼 마치지. 네, 3시인데 지금 마치실까요? 좀 더 마치실까요? 마치실까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